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도 모르는 동물 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동물 탐구 생활. 오늘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가축인 개를 탐구해보아요. 개의 역사는 18,000년 전 중간 석기 시대, 즉 빙하 시대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가장 오래된 흔적은 북유럽의 유적에서 발견됐대요. 개는 옛날부터 번견, 집이나 문을 지키는 개로 사육되어 왔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특히 전통 가옥에서 여성들의 생활 공간의 번견으로 사육되었대요. 투견의 역사도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대에는 군용견으로서 전쟁터에서 쓰이기도 하였대요. 유럽의 민속에서는 개가 유령, 악령, 신, 죽음을 구하는 천사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기도 했어요. 개는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로 조상은 1위 차칼 등이라고 하며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딩고, 늑대보다 약간 작은 야생동물이나 서남아시아의 반야생 상태로 서식하다가 멸종된 야생종 중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하기도 해요. 이러한 야생종이 세계의 몇 개 지역에서 가축화되어 그들 사이의 선택, 교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약 200여 품종이 생겼대요. 인간에 의해 순화, 사육되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페르시아 페르트 동굴의 것으로 서기 전 9500년경으로 추산되어 서기 전 9000년경으로 추산되는 독일 서부의 생켄베르크 개는 크기와 두개골의 형태가 딩고와 비슷하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개의 이빨이 발견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 당나라 문헌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를 사육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신라 지진왕이 개로 인해서 왕비를 구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부터 사육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개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축으로 순화되었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가 심하고 그 분포도 세계적이에요. 품종에 따라서 크기는 매우 다양하여 어깨 높이는 8에서 90cm, 몸무게 0.4에서 120kg, 털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고 빛깔이나 무늬도 다양해요. 꼬리 끝에 흰 무늬, 눈 위에 원형의 담색 무늬, 어깨에 십자형의 짙은 색깔의 무늬 등이 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꼬리는 비교적 짧고 몸통 길이의 반 이하이며 여우류와는 달리 굵은 종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귓바퀴는 크고 거의 삼각형으로 늘어진 것, 선것 등이 있으며 앞으로 늘어뜨리면 너구리류와는 달리 눈까지 내려오고 눈동자는 원형이에요. 본래 육식성이었으나 가축화되면서 잡식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빨은 식육동물처럼 날카롭고 강하지만 위장 등의 소화기관은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이빨은 나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 이용할 수 있대요. 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미의 젖을 냄새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예민하대요. 이와 같이 발달된 후각으로 성별이나 개체 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견이나 수색견으로도 이용되고 청각도 발달되어 있어요.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2만의 진동수를 겨우 들을 수 있으나 개는 10에서 70만의 진동수를 들을 수 있고 소리의 가락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래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움직이는 물체에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야행성의 특징을 가지며 경계심이 강해요. 수색견의 경우 흰 손수건은 잘 찾아내지만 다갈색은 쉽게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색깔의 구별 능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야생의 개는 짖지 않으나 가축화된 개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경계할 때에 짖는데요. 보통 길거리에서는 짖지 않으나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문 안에 들어서면 짖게 되고 또 자기 세력 범위 안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여요. 개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주인이나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귀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재래종인 진돗개는 그 귀가성이 대단하여 휴전선 부근에서 군용으로 쓰이던 것이 진돗까지 되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개 귀가 능력은 후각, 시각 이상의 특수한 직감에 의한 방향감각이 있기 때문이래요. 개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어디든지 따라가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성질이 있대요. 특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가지며 그 밖에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과 경계심을 갖는데요. 임신 기간은 62에서 68일, 생후 약 1년 후에 번식이 가능하며
한 배에 보통 4마리에서 6마리를 낳아요. 새끼는 6에서 7주간 젖을 먹으나 4주 정도부터 부드러운 먹이나 어미가 되는 반소화 상태의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수명은 보통 12에서 16년이나 최고 34년까지 산 기록도 있대요. 투견, 엽견, 경기견 등은 비교적 단명하나 집에서 기르는 개는 20년까지도 살 수 있대요. 개는 사람에게 충실하고 의리가 있는 가축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충견설화가 많아요.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 신림동의 의구총과 의구비, 평안남도 용강군 귀성면 토성리와 평양선교리의 의구총,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의 개탑 등은 화재로부터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의 충직과 의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개에 관한 설화들을 보면 개를 인간과 상통하는 영감적인 동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를 영감 있는 동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10년을 넘도록 살면 둔갑을 하는 영물이 된다 하여 늙은 개를 흉물시하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선조들은 개도 상을 보아 선택하였다고 해요. 노란 개가 꼬리, 귀네 다리 또는 두 앞발 등이 희면 길상으로 검은 개가 얼굴, 두 앞발, 두 귀 등이 희거나 몸 전체가 흑색인 개는 불행을 가져오는 악령을 잘 쫓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개가 담 위에 올라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쪽 방향에 있는 집에 큰 흉사가 있을 것으로 알았고 지붕이나 담 위에 올라가 짖으면 그 집의 주인이 죽는 것으로 알았대요. 개가 앞마당에서 이유 없이 짖으면 경사에 조짐이 있고 개꼬리에 지푸라기가 묻어 있으면 손님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대요. 또한 개가 풀을 뜯어먹으면 큰 비가 오고 떼지어 다니며 뒹굴고 기뻐하면 큰 바람이 불어올 징조라고 여겼다고 해요. 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속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 못 된다. 개가 똥을 마다 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밥에 도토리. 개팔자가 상팔자 등의 속담이 있어요. 다음 동물 탐구 생활에서는 최고 포식자계 청소부 독수리를 탐구할 거예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